휴지. 뭐라고? 휴지. 휴지 없나? 오케이. 자, 그래서 한별이는 시의 사후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나이 묻고 답하래. 그렇죠. 나이 묻고 답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숫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너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어떻게 쓰죠? L. T. 그렇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How old의 뜻이 얼마나 나이든 이런 뜻이에요. How가 얼마나 old가 나이든이니까 How old are you? 하면 나이 묻는 표현이에요. How old are you? 헤이, 그랬더니 나 일곱 살이야. I'm 7 years old. 7 어떻게 쓰죠? S. E-V-E-N 그렇죠. Ears 어떻게 쓰죠? Y-O-U 그 다음에 old. 자, Ears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Years 이렇게 씁니다. I'm 7 years old. 난 일곱 살이야.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7의 뜻은 알고 있다시피 7이란 뜻이고요. Years가 나이 이런 뜻이에요. 뭐 나이나 해, 년도, 뭐 몇 년, 몇 년 이런 거 할 때도 year 그래요. Happy New Year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오케이. 처음 들어봐요? 해피 뉴 이어 처음 들어봐? 1월 1일이 되면 서로서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해피한 뉴 이어가 되세요. 이어가 해나 년도 이런 뜻이에요. 이어가 뉴가 무슨 뜻이었죠? 새로운 새 년도 뉴 이어 새 년도 해피한 뉴 이어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새해 인사로 Happy New Year 이렇게 많이 쓰고요. 계속해서 나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네 살이야. I'm 4 years old. 4 어떻게 쓰죠? F-O-R-E 이렇게? E 어? E F-O 그 다음 뭐? R R E. E? 이렇게? K. 아니고요. For. 이렇게 쓰고요. Years old. 난 네 살이야.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K. 다음 계속해서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K.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도 이번엔 난 아홉 살이야. I'm 9 years old. 9 어떻게 쓰죠? N-I-N-E. 오케이, ears 이렇게 씁니다. Ear. 얘가 E 소리 나고요. 얘도 E 소리 나기 때문에 ears. EA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우 가르쳐줬죠, 선생님이? EA. 그래서 이나 에 중에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ears old 이렇게 합니다. I'm 9 years old. 오케이, 이런 것들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 안 나왔는데 1은 뭐예요? 1 어떻게 쓰죠? O U N 이렇게? 원 이렇게 써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는? 2 2는 어떻게 쓰죠? T O T O T W O 에요, 2는
3은? 3. 3. 어떻게 쓰죠? T-H-E-E. 응? R 말고 E-E. 오케이? 오케이. 이건 T인데, T. S가 이 소리 날 거고. 그럼 E-E가 이 소리니까 C지. 이게 어떻게 3입니까? 3. 3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없어. 1, 2, 3, 4까지 다 틀렸다. 어, 5는? 5. 5 어떻게 쓰죠? F, I, V, E. 그렇죠. 맞았고요. 6은? 6. 어떻게 쓰죠? X. 아, X? I, C, S. 이렇게? 응. 왜 거꾸로 쓰지? 이건데? X가 무슨 무슨 소리 난다 그랬죠? 어. 오케이, X가 내는 소리 까먹었네, 그쵸? X는 지그지크스 아니었네? 지그지크스. 지그지크스 뭐가 될락하노? 지그즈, 아이고. 크스. 지그즈 크스였습니다. X는 여기서는 크스가 됐어. 크스. SI는 무슨 소리 냈겠어요? C 소리 냈겠죠. S가 쌍시옥 소리 나고 I가 E 소리니까 6죠. 6. 됐습니까? 오케이. 7은 아까 봤고 8은? 8. 8 어떻게 쓰죠? T. 넌 뭐? T. T. E. E. 아. E 말고 G. H. T. K. A. T. T인데 이건 A. T. T. A. E. T. 하고 소리 안 나고. 그 다음 트 또 나왔으니까 에이트 트인데 에이트 트 에이트죠. 에이트 에 이 그 다음에 GH 소리 안 나고 그 다음에 T가 2 그래서 에이트 A 그 흐트가 아니고 에이트라고 하죠. 에이트 에이 9은 아까 봤고 10은? 10 10 어떻게 쓰죠? T-E-N. 오케이. 근데 왜 시험지에는 테인을 써왔을까요? 테인이 아니고 텐인데. 자, 그래서 years 하고 four 하고 1, 2, 3, 4, 5 맞았고 6 틀렸고 7 맞았고 8, 9 맞았고 10. 오케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응?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이 키막스를 해주세요. 벌써 이거 C레벨 두 번째야.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